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만날 수 없는 새들부러운 컬러,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후석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둘, 그리고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2명, 9인승 시트 유지한 패밀리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 차량이면 가족들이 여행하는데 최적이 아닐까 사려듭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높은 가을 하늘에는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경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 맑은 가을 날씨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외장 ABP 컬러,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자주 비교해주고, 특히 요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빠른 출고 때문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했다가 다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계약 변경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차량 162번에 담을 건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정도로면은 가성비 충분한 2223 9인승 순정 시트 유지 차량 한번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2열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1열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1열 쪽. 자,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가장 많이 나가는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이고요. 이렇게 1열 쪽에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현재 유튜브 영상 아프리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이렇게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하게, 또는 코튼 베이지 컬러와 동일하게, 혹은 네이비 크림 베이지 원하는 컬러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를 했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아시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운전자는 물론 동승석 승차자 모두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은 순정 그대로고요.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가 1열과 트렁크 쪽에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설명 늘 비슷합니다만은 처음 보시는 분 있기 때문에 상세히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새들브라운 순정 컬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1열, 2열 다시 한번 동시에 비춰보는데요. 자,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있고 이렇게 쉽게 밟고 올라가고, 자,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트 바닥 천천히 한번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2열 쪽,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만 보면은, 아, 본 차량은 어떤 내용으로 작업 다 되어 있구나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이렇게 요트 바닥,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허니콤 블라인드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카니발이 된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항상 동일한 설명이지만 그래도 역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갑니다. 자, 후석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죠.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조용히 시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웰컴 등, 그리고 뒤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했습니다. 자,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이렇게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했다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많이 변경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 모니터 사이즈 다르죠. 그리고 자체 스피커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청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디자인은 선택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고 오로지 소비자분들의 선택. 나름 기능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모두 비교 대상입니다. 자, 상부 쪽 어떠신가요? 디자인.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주름지 커튼과 역시 비교 대상. 그리고 1열, 2열 새들 브라운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닥, 외부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택과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측면 쪽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본 차량 역시 후면 쪽에서도 어떤 작업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나름 포근합니다. 후속 쪽으로 가시죠. 후속 쪽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역시 다른 점,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다릅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042-825-77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로고가 새겨져서 출고가 됩니다. 실내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아에서 지급하는 순정 매트, 그리고 설명서 지급품 털이개가 있고요. 후속 쪽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시동 켜놓은 상태고요. 후속 쪽에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 그리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통로석까지 요트 바닥, 그리고 3열에 2명, 2열에 2명, 1열에 2명, 즉 2, 2, 2, 그리고 싱킹 시트 3, 9인승 순정 상태를 유지했고, 상부 쪽엔 역시 아트온이 자랑하는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29인치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스마트 TV와 비교,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비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2, 2, 2 그리고 싱킹 시트 유지한 9인승 순정 상태, 즉 마음 편하게 온 가족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9인승 많이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부 쪽에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도 역시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자, 요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나름 계약 출고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사전에 기아 쪽에 원 제작자 차량, 선주문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고, 특히 아트온은 가솔린 차량들 출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 기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사용자 용도 원하시는 대로 실내 리폼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트온으로 이렇게 계약을 주시고 출고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고객님들의 덕이라 생각하시고, 조만간 아트온 24 채널도 구독자 2만 명 달성합니다. 많은 이벤트로 고객님들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you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